안녕. 야, 너 사진이랑 똑같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, 정말 싫어. 아니, 왜 뛰었는데 거기 도착한 거지. 건가오리 버섯 구이 먹을래? 버섯 베이컨. 무삥 지금 안 보여 아직. 초밥 먹을래? 아, 배탈 날 것 같아? 뭔가 바깥에 전시돼 있으니까. 이것도 하나 사자. 아, 좋아요. 어, 스몰 사이즈 않는 갑. 아, 돈 내는 거 까먹었어. 아, 버터나 가. 우리 먹지 할 거 있어, 먹지. 나 그때 무삥 먹었었나? 아, 먹었었던 거 같아요. 몰라, 하수 오빠가 무삥을 먹는 동영상이 많아서. 막 길거리에서도 먹고 막. 무삥 맛있지. 어, 쌈땀이랑 뭐 그런 거 시키면 되는데. 새우 먹을래? 뭐가 이렇게 커? 새우 원래 새우 커. 초장은 아니고 태국식 시푸드 소스인데 좀 시큼한 거야. 나는 별로 소스는 안 좋아해. 아, 그런가요? 아, 그래? 원래 새우는 오빠 반이 소스예요. 아, 여기 파타이 있다. 파타이? 어. 그 음식을 여기다 놓고 우리 더 사갖고 오자. 그래, 말하고 가야 되는 거야. 저쪽 가서 먹자. 왜요? 저쪽이 더 시원할 것 같아. 아, 파타이는? 가져가서. 아, 또 뭐 샀어요, 오빠? 어, 일단 가서 친구랑 앉아 있어. 아, 예. 어디 있어요? 여기 앉아 있잖아, 사람들. 네. 그 뒷테이블이야. 아, 오케이. 네. 파타이 사옴. 니네 맥주 뭐 먹을래? 가스 없잖아요. 가스 없지. 그러니까 이게 쌈땀인가? 말라꺼. 땀커퍼드. 쌈땀 타이 사이 커퍼드. 이게 아니야. 사이 말라꺼 어디는 자. 로아 아우 익자는 거다 이가. 이거 뭔데요? 야, 하나 더 시킬게. 어. 뭔데요? 이거는 옥수수 쏨땀이고. 아, 네. 쏨땀 타 익자는 갑. 파파야 같은 걸로 하는. 어, 그거 하나 더 시켰어. 어, 내가 말한 이거? 거. 이거 맥주 그냥 여기 맥주 그냥 기본 카스처럼 그런 거. 오케이. 네. 부드러운 거 좋아해? 아니면 독한 거 좋아해? 부드러운 거. 부드러운 거? 왜? 내가 오빠 너무 잘 보이잖아요. 아니, 나도 같이 나오고 싶은데. 오빠 내 쓰레기통도 준비해봤어요. 오빠는 이걸 어디다 놓을까 지금 부산을 아니면은 어차피 비 오니까 여기에다가 오빠가 여기에 자리를 할까? 와, 힘들다. 음식 사는 거. 방콕에서 파타이 먹는 거 처음이에요. 진짜? 나 처음이야. 저희 파타이, 무삥, 닭꼬치, 그다음에 옥수수 쏨땀, 조개구이, 소세지, 그리고 쏨땀 올 거예요. 그 맥주랑 같이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짠, 반갑습니다. 재밌는 태국 여행 되세요. 근데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. 그래서 내가 태국을 벗어날 수가 없어. 아, 태국에 오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. 말을 할 수 있어. 말을 할 수 있어. 이거 비벼. 비벼? 응. 아니, 왜냐면 한국에서 비벼서 나오니까. 비벼서 나와. 우리 이거 먹고 삼겹살 먹으러 갈까? 삼겹살? 먹을 수 있어요? 먹어. 먹을 수 있을까? 먹을 수 있으면 먹자. 이거 천도복숭아인가? 토마토. 천도복숭아. 여기는. 야, 근데 니네 진짜 피부 하얗다. 하얀가? 탄 거예요. 저 낚시 다녀서. 맞아, 얘 탄 거야. 낚시 근데 나도 한국에서는 이 색깔이야. 오늘 태국에서의 첫날 밤이네. 아니, 두 번째. 격리 이후의 첫날 밤. 그죠. 자유의 처음 날. 첫 자유네. 다행이다. 근데 지금 딱 그 내가 어저께부터 그 통금이 풀렸잖아. 아, 통금도 있었어요? 원래 어저께까지는 통금이 있었어. 맞아요. 아니, 원래 내가 그 기본
파파야 샐러드에다 옥수수를 추가해 달라 그랬어. 근데 얘가 이렇게 해온 거야. 그래서 그냥 한 잔 한 개 더 달라 그랬어. 아, 나왔다. 어. 저희 쏨땀 시켰습니다. 파파야 쏨땀. 아이고 착하네 연출. 내 동전이고. 아 오빠 내 동전 줄라 했는데 잔돈이 없어. 시원해? 응. 붓이야? 잘 받았습니까? 시원하지? 네. 저희 묵가타집 가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가 많이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부른데 묵가타가 다 뷔페밖에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손으로 먹는 시푸드 여기 왔습니다. 먹어보자. 원래 이게 매운 소스에 먹는 건데 이 친구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갈릭 소스. 맞아요, 맞아요. 맛있게 됐어요. 와. 와. 어, 조개다. 이게 뭐야, 이거 다리야? 어, 징검이 새우라는 거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입맛이 바뀌더라고. 맞아. 아, 아 이빨 깨진. 이거 오빠 이거 홍합 아니에요? 아, 오빠 이 깨진 거 아니야? 왜? 엄청 없어. 크게 소리 났어. 뱉어 뱉어. 모래 모래. 아 모래. 너 이거 홍합. 짠. 잘 먹네 시푸드. 아까 누가 시푸드 안 먹는다 그랬어. 봐봐 이. 난 아무 말도 안 했어. 제가 새우를 좋아해요. 아 새우? 네. 새우긴 새우가 진짜 싸고 맛있어. 야 이렇게 잘 먹을 줄 알았으면 큰 사이즈 시켰거든. 아니에요 아니에요. 나는 안 먹을 줄 알고 배불러. 작은 사이즈 시켰는데. 배불러 배불러. 막상 앞에 냅두니까. 아니면은 저거 새우만 있는 걸로 하나 더 시켜도 돼. 아니에요. 감자튀김이 나오잖아요. 감자튀김이 있으니까.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소고기랑 새우랑 버터에다 이렇게 해서 먹는 집 있잖아. 거기를 꼭 한번 데려가고 싶어. 아, 있어. 아니, 그래? 을왕리 나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. 한수랑 거기서 봤어. 파인애플 오빠 잘라서 팔아요. 근데 그게 나도 알지. 한국에서 많이 봤지. 근데 그게 시식해주는 건 맛있는데 사먹는 맛이 없더라. 시식하는 거랑 먹는 거랑 파는 거랑 다른 건가 봐. 오빠 그거 알바하면 돈 많이 번다 해서 나 알바할까 생각했어. 야 이쁜 애가 하면은 사람들 많이 사겠다. 아 오빠 아니에요. 말빨 세야 돼요. 그래? 네. 그건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 진짜? 네. 마무리를 진짜 잘 떨어야 돼요. 너 말빨 세다며. 네.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. 황남 요 세나이 가? 똥빨 다 눌러야 하나. 똥은 똥빨 아 똥은 왜 세나이 가? 피자에 삼바 세나이 가? 아니 이제 하나 봐. 똥은 자 삼바. 똥은 삼바. 그때 나 화장실 있냐 물어봤는데 저쪽에는 5바트 여기는 3바트래. 우리 아까 갔던 데 3바트. 3바트. 얘는 공짜로 갔다 왔잖아. 공짜 왔으니까 5바트짜리 가야 되겠다. 맞아 맞아. 아, 올해는 모기가 없다며 한국에. 아 오빠 근데 웃긴 게 지금 있어. 아 이제 있어? 왜냐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. 얘네들이 너무 더워서 태어나질 못했었구나. 맞아 그럼. 여름에. 한국 이번에 더웠나? 엄청 더웠지. 기억이 안 나. 나 죽는 줄 알았어. 아까 낮에가 와 저 오빠 룸피니 공원 걷는데 더웠어. 내가 얘기했잖아 볼 거 없지? 아니 근데 막 그 도마뱀 막 싸웠어요. 와 왜? 네. 생선 잡아 생선 잡아왔는데 한 명이 어떤 한 명이 막 뺏어 먹으려고 슬금슬금 오더니 갑자기 둘이서 막 강아지 싸우는 마냥 존나 막 싸우는 거예요. 그냥 미아가 와! 소리를 넣었어. 소리 엄청 헐 정말 너무 겁나 커 이러면서 엄청 막 하니까 진짜 크지? 아니 그 애들보다 더 큰 애가 있었어. 내가 거기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는 게 약간 로망이었는데 와 아니 아니야. 오빠 저 지금 말 많죠? 저 지금 말 많죠? 원래는 아까는 말이 안 붙었어요. 아니 아까도 많았어. 아니 룸피니 공원에서는 아, 말이 없어. 더워서 진짜 너무 더워서 덥고 술도 안 들어갔고. 진짜 아마 빡쳤을 거야.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간 거였거든. 네 스타일 아니지? 네. 나도 안 가. 아 근데 가니까 내 로망이 아니더라고. 막. 너무 커. 근데 거기서 재밌었던 거는 도마뱀이 참 신기했어요. 그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거를. 룸피니 공원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나
저녁에 해지고 이런 시간에 가야 돼. 낮에 가면 더워서 죽어. 어, 죽을 뻔. 그냥 마스크에 거의 땀이었지. 옷 갈아입었다니까. 그러니까 거 써 케첩 나 가 여기요 너니까 거 어 동무도니까. 근데 나는 해외 갈 때 다 이쁜 애들이랑밖에 안 가던 것 같아. 네? 어, 너 빼고. 장난인 거 알지? 너 빼고. 제 친구 다 이뻐요. 아니, 저희 친구들이 진짜? 다 이뻐요. 다 이뻐요. 저만 안 이뻐요. 아니야, 약간, 야, 너도 매력 아니, 저는, 있어. 저는 약간 어. 말빨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. 저 쌍둥이잖아요. 근데 쌍둥이 언니가 저보다 좀 더 커요. 아 진짜? 네. 그럼 외모가 딱 봤을 때 차이가 있겠네. 똑같지가 아니, 않겠네. 아니 처음 본 사람들은 똑같아요. 아 몰라? 네. 응? 일란성 쌍둥이잖아요. 어. 지들끼리 싸울 때 존나 못생긴 게 맞아. 아니 나 너보다 달랐어. 아 너 너무 웃긴 거야. 똑같이 생겼는데. 언니라 하라면 지금 나올걸요? 나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늦게 나온 게 어 언니예요. 맞지? 아 맞아요. 어. 왜? 미뤄져가지고. 미국에서는 왜냐면은 더 뱃속에 오래 있는 사람이 언니래. 어. 왜냐면 뱃속에 오래 있었다고 더. 아 그래? 오빠 이거? 이거는 그거야. 소스 매운 거 1단계로 시켰어. 아 저희는 이제 맛있게 잘 먹고 예 숙소로 갑니다. 갑니다. 재밌었어? 너무 재밌었어요. 어, 맛있게 잘 먹었어? 엄청 배불러요. 너무 잘 먹었어요. 아 예.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